안녕하세요. 첼리스트 문태국입니다. 이제 2017년 디토 페스티벌에서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만 4세 때부터 첼로를 시작했고요. 부모님의 권유로 처음 악기를 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첼로를 해와서 사실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없어서 인생의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는 항상 첼로가 자리하고 있었고요. 첼로는 일단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흡사한 악기라고 많이 소문이 나 있고요. 소리도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고 따스하고 중후한 매력이 있는데 기고 면에서도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참 많은 그런 악기라고 생각합니다. 실내악은 되게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 어느 한 사람이 더 누구 한 사람보다 다른 한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서로 각자의 매력으로 각자가 가진 성격과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워낙 첼로를 좋아하고 일단 음악 자체를 좋아해서 계속 첼로를 하고 또 음악을 같이 나누고 살고 싶고요. 한국의 많은 사람들과 또 어깨라도 스치는 그런 인연, 그런 영감? 그런 영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, 저한테. 첼로를 통해서 제가 소통도 하고 또 음악을 나누고 그러고 살고 싶습니다.